네네네네. 5월달에 호령씨 네. 저희 어디를 가죠?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본어로 인사드린 이유가 5월 1일 날 또 바로 이렇게 오사카를 가서 저희가 일본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 투어를 해서 또 널리 널리 저희 멋진 녀석들이라는 이름을 전파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면은 끝이 아니에요. 또 5월 말에 도쿄도 가요, 도쿄. 도쿄 가고 저희가 또 CF 광고도 한 게 재밌어가지고 찍기도 하고 콘서트도 다니면서 더 널리 널리 저희 멋진 녀석들을 알릴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큰 박수 소리와 함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렸어요? 네, 드렸습니다. 네, 그 잘 가지세요. 네, 그 집안에 붙이셔도 되고요. 네, 어머님께 혼나시면은 네, 어디서 다 숨어가지고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 막내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네, 누가 막내 같아요? 세민이가 누군데? 내 딸이야! 제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가 막내입니다. 자, 저희가 무대가 다 끝이 났어요, 정말로. 아, 네. 끝이 났는데요. 아, 혹시 저희 음악, 저희 곡들 준비되어 있나요? 앵콜! 정말 준비된 거 아니었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쌓이는 분들은 앵콜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앵콜 맞아요? 아, 전혀 시키는 건 아니고요. 네, 앵콜 원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거 또 준비가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계시니까 즐겁게 놀 수 있는 저희 곡에 또 아주 가슴이 네. 도끼도끼한 노래가 하나 있죠? 그 저희 이번 곡 전 앨범 수록곡인데요. 저희 이제 그레이스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쓴 노래라 가지고 네. 또 예비 그레이스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약간 또 공부를 시켜줄 겸 노래도 약간 신나고 같이 재밌게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제목은 가슴이 떨려 널 생각하면인데요. 네. 그 중에 또 포인트 안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인 씨 포인트 안무가 뭐죠? 저요? 네, 동인씨. 아, 네, 동인씨, 동인씨. 예, 포인트 안무가 예, 저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쉬운 동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후렴구에서. 후렴구! 백근씨 노래 한번 불러주실래요? 네. 하나, 둘, 셋. Ayo, I'm sorry and I'm missing you. 슬픈 날은 하지 마요, oh my lady. Ayo! 라는 때, 에오 때. 하늘을 그냥 찔러주시면 돼요. 힘껏 찔러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셋 에어. 아, 어쨌든 한번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셋 에어. 네, 그러면 그쵸, 그쵸. 한번 앵콜. 우리가 원해서 앵콜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근데 사실 원해요. 여기 또 신촌에 네. 제가 네. 또 버스킹을 저 혼자도 많이 다녔었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기타 치면서 이제 혼자 했었었는데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춤추고 또 버스킹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솔직히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앵콜 강제로 시킨 것 같처럼 보이는데 원하시죠? 네. 저희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앵콜곡 한번 신나게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멤버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괜찮아요? 저도 됐어요! 괜찮아요? 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갔다 얼마씩. 너무 귀여워. 여러분 박수랑 환호 많이 해주세요.
신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촌을 못 가 진짜 잘 노시네요.